안녕하세요, 아르시나입니다. 오늘은 심심해서 해보는 내돈내산 리뷰인데요. 제가 이번에 파세코 3세대 창문형 에어컨을 샀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원래 오디오 측정이죠. 그래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을 단순히 데시벨 값이 아니라 주파수 특성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컨 소음을 주파수까지 분석해 보는 시도는 국내에서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싶네요. 일단 제가 왜 파세코를 선택했냐면요. 이번에 삼성 윈도우 핏이 나오면서 다른 분들처럼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일단 중국산 ODM 제품인데 가격만 대기업 수준인 게 기분이가 좀 별로고요. 제 방에 작은 쪽 창문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삼성 윈도우 핏은 좌우 폭이 넓어서 장착이 안 되더라고요. 파세코가 삼성보다 폭이 훨씬 좁아서 창문이 40cm만 열려도 됩니다. 이런 요소도 창문형 에어컨 선택에서 의외로 중요하더라고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 올해 나온 3300 모델이 3세대고요. 소음과 전력 효율이 개선된 LG 듀얼 인버터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3250 모델은 싱글 인버터고 2250 모델은 정속형입니다. 정속형 살 바엔 더 저렴한 중국산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세대 듀얼 인버터 모델이 가격 차이가 4만원밖에 안 나니까 싱글 인버터도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지 싶네요. 에어컨 소음 비교는 일반적으로 소음계 대고 데시벨 숫자만 보죠. 그런데 같은 데시벨이라도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체감되는 소음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파는 데시벨이 낮아도 높은 데시벨의 저음 소음보다 훨씬 거슬리죠.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려면 주파수 특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조건은 KS 특정 표준대로 에어컨에서 1m 거리에 무지향성 마이크를 설치했고요. 소음 측정은 송풍과 냉방 각각 5단계에 터보 모드와 수면 모드까지 최대한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해봤습니다. 일단 노이즈 레벨 데시벨 수치만 보면요. 파세코에서 제시하는 냉방 5단계 소음 스펙은 45.2dB입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해보니까 컴프레스가 최대로 돌 때는 거의 52dB이나 나오네요. 무향실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스펙보다 7dB이나 더 시끄럽습니다. 게다가 터보 모드는 거의 55dB이나 돼서 귀로 들어봐도 소음이 엄청 크네요. 파세코 홈페이지의 답변을 보면 고주파가 절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고주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파수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주파수 분석으로 보면 10kHz 근처에서 피크가 보이죠. 가장 낮은 냉방 단계부터 이미 고주파가 보입니다. 컴프레스가 최대로 돌 때는 체감적으로는 3단계쯤부터 고주파가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파세코 홈페이지의 답변은 소비자 기만에 의한 환불 사유까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인버터 에어컨은 고주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을 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파세코는 냉방 세기를 약하게 낮추면 고주파가 귀로는 잘 안 들리긴 하네요. 냉방 세기를 낮춰서 1단계에서는 소음이 48dB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취침 모드에서는 45dB까지 더 낮아지네요. 그런데 취침 모드도 스펙에서 제시하는 37.1dB보다는 훨씬 높죠. 아마도 스펙상의 취침 모드 소음은 컴프레스가 안 도는 송풍 상태 기준일 겁니다. 취침 모드에서 컴프레스가 안 돌 때 실제 소음은 41dB 수준까지 낮아지기는 하는데요. 열대야에 컴프레스가 최대로 돌 때는 순간적으로 45dB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에어컨 소음 스펙은 역시 믿을 게 못 됩니다. 컴프레스가 돌지 않는 송풍 모드일 때 바람 소음도 측정해 봤는데요. 송풍 단계에 따라서 45에서 51dB 사이의 분포를 보입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온도 유지만 하는 상태에서는 대충 이 정도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데시벨이 같아도 주파수 성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송풍 5단계와 냉방 3단계가 소음 데시벨은 똑같은데요. 실제로 주파수로 분석해보면 �냉방 3단계가 70dB 전후로 훨씬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보이죠. 게다가 고주파 차이도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데시벨 수치는 그냥 주파수 전 대역에 걸친 평균값일 뿐이라서 실제 체감되는 소음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실제 소음을 녹음해서 단계별로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한편으로 소음 주파수 외적인 다른 소음 문제도 좀 있는데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 송풍 날개가 움직일 때 소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송풍 날개를 움직이는 스텝 모터에 의해서 내부에서 공진이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바람 세기가 약할 때는 풍절음보다 날개 소음이 더 거슬리네요. 전원을 끄고 켤 때도 날개가 열리고 닫히면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뭐 이건 끄고 켤 때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참을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내내 듣기 싫은 소음이 발생하는 건 좀 별로네요.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파세코 제품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요즘은 오토락 달린 창문이 많죠. 오토락은 이렇게 손잡이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제일 안쪽 창문이 안 닫히는데요. 오토락 손잡이를 떼면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제일 안쪽 창문도 꽤 많이 닫힙니다. 저처럼 안쪽 창문이 닫혀야 바깥 창문이 손에 닿을 정도로 좌우 폭이 좁은 창문을 설치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창문형 에어컨을 안 쓸 때 창문을 못 닫으면 바깥 소음이 엄청 들어옵니다. 하여튼 저도 창문형 에어컨을 써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저도 아직 제품에 대해 알아가는 중인데요. 혹시나 영상으로 다룰 만한 이슈가 또 있으면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